안녕하세요. 깡성균 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콘텐츠는 김호중의 불법 도박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호중의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었었는데요. 김호중 씨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건 알아보시죠. 8월 18일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팬카페에서 김호중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김호중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차씨 아이디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베팅을 했다고 하며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를 접했고 이후 전 매니저의 친한 후배인 차모 씨의 권유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불법 사이트인지 몰랐으나 추후에 알고 나서도 몇 차례 더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처럼 억대 도박은 아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놔두고 왜 불법 토토를 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적게는 0.3배에서 크게는 2배 차이가 나는 배당률 때문입니다. 합법인 스포츠 토토는 배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강국 브라질하고 중국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브라질의 배당률이 1.01배 정도 될 것입니다. 10만원 걸고 1000원 따는 거예요. 근데 불법 토토는 브라질의 배당률이 1.05배에서 많게는 1.1배 정도까지 책정이 됩니다. 약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배당률 때문에 불법을 무릅쓰고 김호중 씨가 도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스포츠 토토가 말이죠. 일단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주식처럼 여러 정보를 알아야 하고 차트도 공부하고 세계의 흐름도 예측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스포츠 팀들에 돈을 걸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측하기 쉬운 경기도 많습니다. 아까 예로 설명드린 축구 강국 브라질하고 중국이 월드컵 경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지나가는 8살짜리 꼬맹이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김호중 씨는 아마 축구에 돈을 걸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남자들은 3대 구기 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 셋 중에 하나는 좋아한다고 보는데요. 그중 김호중 씨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미운 새끼의 출연 당시 김호중 씨는 위닝 일레븐이라고 하는 축구 게임을 일어나자마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머리에 까치집을 지고 바로 축구 게임. 제가 그랬다면 저희 어머니한테 등짝을 약 13대 정도 맞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김호중 씨는 이번 의혹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현재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 죄송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뭐 애매모호한 말들이나 혹은 거짓말로 사실을 부인하며 어줍잖게 사태를 관망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하는 모 연예인들에 비하면 훨씬 사나이답습니다. 김호중은 올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는데 참 여러 구설수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음원 수익을 전액 기부하며 이미지 플러스.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으로 이미지 마이너스. 김호중의 팬클럽 아리스가 수재민들에게 3억 이상을 기부하며 이미지 다시 플러스. 이번에 불법 도박으로 인해 다시 이미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다음 김호중의 행보는 플러스인가요? 김호중 씨와 소속사 측에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김호중 씨의 불법 도박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깡성균 TV 깡성균이었습니다. 빠바바밤.